안녕하세요, 드림지기차입니다. 지금 화물차가 왔는데 빠졌다네요. 그래서 이제 가서 분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사무실 근처라서 출동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자,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이 360도 캠을 동영상 편집 자체가 그렇게 부드럽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이해해 주세요. 특히 이제 모자이크 같은 경우 이 360도 카멘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지게차 근처로 온 사람들은 다 비춰주는데 특히나 관계자분들 몇 분들 이제 모자이크 하다 보니까 아주 피곤하네, 피곤해. 이제 모자이크 없이 그냥 지나가려다가 그래도 이제 조금 가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에러가 나네요. 워낙 파일 용량 사이즈도 되다 보니까 용량 사이즈가 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지금은 똥컴이 아닙니다. 컴퓨터에 많이 투자해 갖고 굉장히 상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에러가 나갖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동영상 하나 편집하는데 이 모자이크 넣다 보니까 또 360도 동영상의 모자이크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커버가 되긴 될 거예요. 앞으로는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니까 조금 불편하신 게 있어도 오늘 중요한 것은 요 화물차 분할하는 거, 그게 중요하죠. 뭐 동영상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분할하는지, 또 이거 분할하는 동안 주의 상황, 주의에 주의가 어떤가, 이제 지나가는 차들이 꽤 많은 곳이잖아요. 이것도 IC거든요. 이것이 이제 능곡 IC라고 제2자로 올라타는 곳이기 때문에 차량들 굉장히 많이 다니죠. 지금 다행히도 출퇴근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통행량이 적은 편입니다. 자, 이거 이제 그냥 뒤에서 잡아 당겨버리면 가장 편해요. 그냥 뒤에 구사리 같은 거 매서 당겨, 견인줄 매서 그냥 당겨버리면 되는데, 그럴 경우 지금 이제 이 화물차가 경계석을 올라탔기 때문에 그 하부 부분이 좀 미션 부분이라 그럴까요? 그 부분이 경계석에 걸쳐져 있어 버려요.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벌써 피하는 입은 상태죠. 그렇지만 그 이제 땡겨내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뒤쪽 적재함을 이 슬링바를 감싼 다음에 뒤쪽을 조금 높이 들어서 그 하부 부분이 바닥에 긁히지 않게 해서 뒤로 땡겨내려고 해요. 그때 이제 저기서 툭 떨어질 때 차가 확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전자분은 거기 타고 있다가 뒤로 차가 밀려나지 않게 브레이크를 밟아주셔야 됩니다. 시동을 걸고 있어야 돼요. 시동 안 걸면 브레이크 안 잡히죠? 일단은 너무 길지 않게 매야 되겠죠? 이걸 높이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신속히 작업을 해야 돼요. 모든 준비가 갖춘 상태에서 제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도 지나가는 차선을 왕복 2차선인데 한 차선은 거의 잡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은 이제 지나가는 차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 뭐 그래도 시야가 뻥 뚫린 곳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시간에 이때 지나가다가 차 막혀서 불편하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보험에 견인 출동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화물차는 없는 경우도 많은가 봐요. 화물차는 제가 군안을 가끔 해주고 있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보험을 불렀겠죠. 자, 여기서 제가 들어서 뒤로 당겨낼 겁니다. 제가 화물차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차선을 하나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뭐 일단은 이게 긴급 상황이잖아요. 사고 처리해서 수습을 해야지 이거 이제 통행이 더 원활하게 되겠죠.
그냥 이렇게 요거만 앞뒤로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360도 캠이 재밌는 게 뒤에 상황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거. 아, 저는 진짜 360도 캠에 푹 빠져드는 것 같아요. 제 시야에서 못 보는 것까지 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쿠사리를 아까 그 슬링바에 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은 차선을 잡다 잡아먹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는 차선을 넘어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저쪽 차선을 침범해갖고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좀 불편을 끼쳐드렸는데 그나마 출퇴근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토요일날 오후였기 때문에 차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자, 여기 상당히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불과 한 1, 2년 사이에 여기 통행량이 엄청 많이 늘어난 곳이죠. 그전에는 이곳이 이제 이 IC에 새로 뚫렸거든요. 능공 IC가 이 파주 쪽 가는 방향이. 그때는 이제 차량 통행이 별로 없었어요. 뚫리기 전에는. 자, 지금 이제 뒤로 들면서 뒤로 조금씩 당겨내고 있죠. 뭐 지게차로 확 당겨버려도 되겠지만 살살 천천히 해줘야 돼요. 뒤를 들었기 때문에 바닥이 더 이상 긁히진 않을 겁니다. 자, 살살살살 내려와야죠. 경계석에서 내려옵니다. 자, 내려왔죠. 이때 내려올 때 사람이 안 타 있으면 저 차가 지게차인들은 밀리면서 지게차를 한번 때려버리겠죠. 자, 오른쪽에 지금 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아, 누군가 한 사람이 이거 신호해주면 좋겠는데 신호해줄 사람은 없고 신호해서 차량을 오른 뒤쪽으로 돌려오면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죠. 자, 이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신속히 또 쿠사리 풀어야 되는데 또 잘 안 풀리네요 이게. 아, 진짜 답답합니다. 차는 밀려있고. 그럼 한두 개 풀다가 일단은 벗겨낸 다음에 저쪽 공터에 가서 다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작업은 끝났죠. 제 작업은 끝났는데 저 타이어, 저 화물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저기 세게 치고 올라간 것 같아요. 하긴 뭐 경계석을 넘어갈 정도면은 꽤 세게 치고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펑크를 떼우러 가야 되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여기 타이어집이 지금 제 지게차인 쪽에 오다 보면 거기 타이어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리를 해갖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작업은 제 작업은 일단 무사히 끝났습니다. 주위에 피해도 많이 주진 않았죠. 차가 출퇴근 그 통행 차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끝났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좀 공터 고물상 앞에 공터로 와서 이 슬링바랑 구사리를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정리하고 뭐 결제 받으면 오늘 작업 끝이죠. 자,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게 안 풀려갔고요. 이 바닥에 놓고 하면 쉽게 풀리는데 그 위에서 걸어놓고 하려니까 잘 안 풀리는 거 있죠. 요거 풀고 좀 이제 전봇대에 제 스티커가 없어갖고 스티커 하나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후사리는 아무리 세게 묶어도 몇 번 툭툭 치면 다 풀리게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풀어버리고 저기다가 여기 스티커를 갖다가 전봇대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 제가 날렵하네요. 드럼통 한 방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하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 오늘 아마 그 사고는 원인은 졸음운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시고 좀 쉬어가면서 일하세요. 더운 여름철에는. 자,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